될 때까지 속보를 듭시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주부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0대 후반인데 우리가 가정에 빚을 한번 지면 10년, 20년 갚습니까? 그동안 저들이 70년 가까이 울고먹고 얼마나 많은 곡간을 울고먹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만에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우리는 기다려서, 정말 기다려서 민주당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꼭 뽑아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분노가 가득하시네요. 예, 이제 마지막 발언이죠. 예, 강남좌파가 오셨습니다. 박수 크게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노력해서 잘 동등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사가 거실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번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 열고 눈이 뜨였습니다. 다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후련히 보내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최고. 자, 여러분.